안녕하세요. 저는 릴레이 인터뷰의 첫 주자이자 한림예술고등학교 첫 웹드라마 너라서 좋아해서 한서아 역할을 맡은 뮤지컬과 12기 주연하입니다. 와! 제가 맡은 역할인 서아는 한림예고를 정말 오고 싶어하는 중학교 3학년 친구인데요. 노래는 굉장히 잘하지만 외모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저도 작년까지만 해도 한림예고에 오고 싶었던 학생으로서 서아의 감정을 정말 잘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극 중에서 제가 노래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살짝 들려드리고 싶지만 스포 방지를 위해 노래는 방송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언니 서진 언니를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우리 서진 언니! 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제가 언니를 직접 보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자, 먼저 자기소개 먼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너라서 좋아해서 한서진 역할을 맡은 실용음악과 10기 2학년 조혜영입니다. 와! 서진이는 어떤 인물인가요? 서진이는 굉장히 예쁘게 생긴 외모의 소유자지만 노래 실력이 뛰어난 서아를 부러워하는 한림예고 학생입니다. 오, 저랑 언니랑 잠으로 나온 만큼 이렇게 많은 신을 같이 나올 텐데 그럼 저랑 언니랑 그 케미도 같이 볼 수 있는 건가요? 그건 너라서 좋아를 통해 직접 확인해보세요. 너라서 좋아를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꼭 봐야 할걸? 그러면 여섯 글자로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섯 글자요? 네! 안 보면 후회해. 진짜 잘하시네요. 그럼 여덟 글자로 표현 가능할까요? 여덟 글자요? 안 돼요. 여기까지만. 그럼 이제 제가 다른 친구 인터뷰를 하면 되나요? 네! 다음은 누구 하실 거예요? 저는 저희 웹드의 남자 주인공 수호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따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수호씨. 제가 이번에 수호씨 릴레이 인터뷰를 맡게 되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림예고 연예과 졸업생 김민성입니다. 극중에선 저와 동갑이지만 사실은 선배님이시죠? 네, 맞아요. 선배님이신데 어떻게 너라서 좋아해 참여하게 되셨나요? 제가 원래 고등학교 때 이제 아이돌 연습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졸업 후에 연기가 더 하고 싶어서 연기 준비를 하다가 이제 오디션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 저희가 아직 너라서 좋아 나오기 전이잖아요. 너라서 좋아하는 어떤 웹드라마다 라고 말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사수호 삼행시로? 지금요? 차! 찾았다? 수! 수호를 볼 수 있는 꿀잼 웹드라마? 호! 혹시 안 보시는 분 없겠죠? 너라서 좋아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희가 릴레이 인터뷰인 만큼 또 다른 친구들 인터뷰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이제 저는 동갑내기 2학년으로 나오는 채아를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채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채아 역할을 맡은 한림예고 실용음악과 10기 3학년 이소연입니다. 너라서 좋아해서는 수호 선배님? 수호와 동갑으로 나오죠. 채아는 너라서 좋아해서 어떤 역할이죠? 채아는 학교 친구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친구고요. 실력과 외모도 아주 뛰어난 학생입니다. 되게 잘 어울리시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중에 채아가 악역이라 들었는데 혹시 뭐 어떻게 소화를 하실 건지 뭐 이런 각오 한번 들어볼까요? 악역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 고민도 많이 해보고 있고 솔직히 조금 부담이 되긴 해요. 그래도 보시는 분들께서 정말 악역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도록 리얼하게 연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인터뷰 감사하고요. 그럼 이제 다음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해야겠죠? 저는 그럼 귀여운 다유리를 찾아서 떠나보도록 할게요. 다유라, 어딨어? 저기 있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다유씨. 릴레이 인터뷰의 마지막 주인공! 안녕하세요. 이게 바로 릴레이 인터뷰인가요? 네, 맞아요. 제가 이렇게 귀여운 다유씨와 대화 나누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본인 소개 먼저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아의 절친인 반다유 역으로 나오는 한림예고 연예과 12기 1학년 한예진입니다. 그럼 실제로도 친하신가요? 네, 당연하죠. 저희 엄청 친해요. 과는 다르지만 같은 1학년이라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럼 다유씨, 너라서 좋아해서는 어떤 캐릭터인지 설명 안 할 수 없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유리는 서아의 아주 절친한 친구고 또 미신을 잘 믿는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럼 실제로도 미신을 좀 믿으시는 건가요? 제가 귀가 좀 얇은 편이라서 듣는 소문은 족족 거의 다 믿는 편이에요. 그럼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지금 많은 분들이 열심히 도와주셔서 웹드라마 재밌게 제작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안녕! 한림예고 웹드라마 너라서 좋아 많은 시청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안녕! 안 보시는 분 없겠죠? 오. 너라서 좋아 가장... 다시 할게요. 저희가 이야기에 대한 이제 얘기를 안 했네요. 혹시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죠? 너라서 좋아해서 다시 할게요. 앞뒤가 없어. 저는 귀여운 다유리를 찾아서 가보도록 할게요. 다유리 어딨니? 다유라.